우리의 복음, 뭐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구원인데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영혼 육인데 전인 구원,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 뭔가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복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분부에 나간 내용이 되는데 아주 그대로만 본문만 잘 깨달으면 아 영혼 육이 어떻게 해결되구나 나와 있어요. 중풍병자를 보니까 3절 네 사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오르세 이제 들것에 실려서 메운 거죠. 그때에 5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네 죄사를 받으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네 명의 친구들까지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네 죄사를 받았느니라 죄사다 죄사함 사실은 중풍병이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거든요. 너 병아 나아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죄의 문제는 눈에 보이도 안 하고 병이 낫게 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죄사함 가지고 얘기해서 죄사함 왜냐하면 이 병의 뿌리는 죄의 문제고 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야 무슨 죄를 용서한다고? 뭐야? 죄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그때 10절 읽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지 너희로 알게 하느라. 자, 죄를 사는 권세가 알게 하느라. 그리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죄의 문제 용서된 거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보이죠? 아, 죄의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질병은 뿌리가 죄구나. 죄 용서해 준다고 안 해 준다고 시비를 걸어 볼까? 일어나 가. 봐라. 가지. 죄 용서됐다. 너무 명확하게 쉽게 주님이 설명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중병은 어차피 인간은 다 병걸려 죽어요. 죄 문제 해결해야지. 뭘로 해결해요? 뭘로 해결해요? 죄는? 아니 간단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요. 죄는 뭘 해결해요? 십자가? 피!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상 없느니라. 왜 피가 해결합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생명이 있는데 보혈의 피로 죄 용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 죄의 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불 그 죄 모욕에서 예수님이 심장에 피를 떼뜨리고 양발을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피하면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피 죄 문제 예수님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곁에 없다. 분명히 예수님만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데 왜일까? 예수 입자가 피가 효력이 있어가지고 죄 문제 해결했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영의 문제, 그러면 혼의 문제가 뭘까? 이사야 61장 1절 3절 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주의 영이, 기름은 성령이죠, 나를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것이 혼의 문제더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간장의 노임을, 포로 마귀의 포로 자유 노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 여기 마음의 상한 어디겠어요? 에이 참, 마음 상하게 만드네. 속상하네. 나한테 그런 말 해야 되겠어? 나 마음에 상처받았다니까? 그 말 듣고 잠 못 잤어. 속상해 죽겠다니까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분해갖고. 왜? 상처 때문에. 그 상처는 혼의 문제라니까요, 혼. 마음 문제라니까요, 마음. 자, 이 질병은 여기가 있어요. 중풍병. 죄의 문제는 여기예요. 영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혼의 문제는 상처, 쓴뿌리, 이게 질병. 이게 다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은, 원뿌리, 죄부터 해결해야 돼. 죄, 십자가 피. 죄는 하나님과 단절해서, 전기 같은 뭐 전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영에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전류가 안 들어오니까, 전류 코드 빼버리면 냉장고에 팍 썩어버리듯이 안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게 여기에 마음의 문제가 있네. 안 믿는 사람은 영은 죽었어요. 믿는 사람은 영이 소생해갖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전구담은 전구 촉이 떨어지는데 전구담 촉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와. 할렐루야. 죄의 문제로 영이 죽었는데 죄의 문제 해결 십자가 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교제인데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을 십자가로 다리를 해가지고 전선줄 이어서 전류 거리듯이 피로, 죄는 하나님과 단절, 영이 죽었는데 영이 소생. 예수님 영접은 뭐 영혼이 소생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소생 살려주시고, 영은 살았는데, 영은 살았는데 혼이 상처가 있어. 믿어도 이 상처에 혼이 상처가 있어. 마음 상하게 만들었어. 육은 질병이요. 근데 영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안 해서 두 번째 혼의 문제, 상처, 답도 상처 쓴뿌리가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이 흘러오고 이 상처가 흘러서 육이 치료됐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거, 여기 미워하면 상처가 돼. 그 상처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용서하면 귀신이 떠나.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 문제에 사람의 은혜가 떨어졌죠. 여기는 상처받고 있죠. 육의 질병 안 났죠. 그런데 목사님 안수해서 낚여주세요. 여기다가 강하게 강하게 안수 불. 근데 어쩌란 말이요. 여기는 하나 연기에 불이 안 들었는데 전선줄이 끊어졌는데 죄의 문제 해결 안 했는데 어떻게라고. 상처 그대로인데 어떻게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안 돼요. 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보혈찬송 부르고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면 회개하면 예수님 여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여기 갈라면 흘러 여기 통로 여기서 막혔는데 상처 때문에 미워 원망 불평이 절대로 안 나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 버리세요 그리고 제 용서고 사랑하면 이 상처가 쓴뿌리가 빠져 나가야 돼요 아멘이죠 이 영적 원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왜 병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원인인데 뿌리가 죄인데 죄 해결하고 죄 해결은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처가 그대로 있어. 미움, 원망, 불평, 쓴뿌리. 자, 어떻게 상처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자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찰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자 보세요 공의를 심고 씨를 공의를 심으세요 여러분 절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뭘까 땅을 옥토에 떨어진 씨앗, 돌박, 가시떨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갈아엎어. 회개. 통해. 회개하고 통해하고 울고. 그 뒤집어엎어야 돼.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졌어요. 묵은 땅이라. 누구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세갖고. 기경에게라 쟁기를 갈아엎어보면 아프지? 갈아엎어본데 갈아엎을 때가 거의 고난이라는 거 아셔야 돼 아프기만 마음 아프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내 생각대로 안 돼 벽에 딱 부딪혀갖고 사업이 흔들흔들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고통을 느끼니까 쥐어 막 이제 애통하고 통이하고 울고 기도하면 마음받으면 뒤집어버려 막 기경에 기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때 주여 찾아 주여 주여 공의를 빛처럼 내게 성령의 비 단비가 와 그때 와 통의 해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요동해 버려요 뒤집어 엎어요 그러면 항복이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고정관념, 고집머리.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말씀이 깨달아진데 고난, 묵은 땅을 기경하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섬겨요. 여러분이요. 최고의 복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이 낮춰 내가 낮춰 내 마음도 절대 안 해. 안 낮춰지는데 잘나고 있고 똑똑하고 있고 내가 대단하고 드러내고 잘하고 싶은데 왜 그럴까? 자기를 아직 몰라. 진짜 아직 모르는 마. 자기를 몰라. 언제 알아? 성령의 빛이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내가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내 인간의 모습이 문제된 것을 깨달아요. 빛이 들어오면 그때 성령의 빛에 회개하고 통의하고 취 하나님, 여러분 세계 최고 보고 회개 복도 회개가 보기 회개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잘못했고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은혜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로 죄를 부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이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의인하고 계신 안 만나죠.
바리새인 세기관들. 죄입니다 하면 죄인을 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죄입니다 하면 죄인이 죄인이라고 한 사람 예수님 강하게 오셔버려요. 딱 하나거든요. 죄요! 죄요! 악한 놈 주하고 더러워 막 가슴 치고 통곡하고 죄죄 성이만만 죄가 깨달아지고 빛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막 통에 울고 먼 콧물 막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상해 더럽고 악한 주하고 놈이 나예요 나이고 두 시간 물어봐 다 불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복이 내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왜 빛이야? 빛이 들어오면 회개한. 왜 회개하는가? 남한집만 살아 그래요. 나 정도 말하기에 나 대단해. 자기 의를 바리새인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이 나이다. 소득이 11대 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감사합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감히 얼굴도 쓰다 울었어. 자 누가 어렵다는가 바리새인 지옥 갔어요. 잘하시라고. 두 번 금식했는데 11주 드리는데 지옥 갔다니까요. 지금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지금 현재 착각했지. 바리새인 서기관 지옥 갔다고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바리새인인지 모르고 앉았네. 예수님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 못 바뀌어 죽었지. 십자가 막아버렸잖아요. 큰일 났네. 지금 누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의 바리새인인데 그냥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예수 못 바꾼대 현재 지금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착각하고 있네. 착각하고 있네. 지금은 세리와 창기들은 적극 함께한다. 통해오고 잡아오고 회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너희들은 똑같아 만들고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죽인 사람 많아요. 무슨 얘기냐? 통해 자복 회개라고. 오늘 묵은 땅 기경 얘기 잘 들으세요. 묵은 땅 오래된 신앙에 묵은 땅이었고 반들반들해갖고 나처럼 만연하게 뭐 그런데 너 나하고 교제 있냐 생명 있냐 없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묵은 땅에 제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어요. 묵은 땅 기경하라. 그래서 어쩌라고? 요한을 찾을 때니 찾아라. 공의를 빛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옥토. 옥토는요 비가 와야 돼. 물기가 있어야 돼. 물기가 이제 세계의 성자 프란시스가 엄청 그분은요 인간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아예 문득배기 안 하면 나서버리고 기도하다가 몸이 붕 자기 몸이 떠버리고 사람 쳐다보면 그 사람 붕 떠버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안 타져버리고 장작불 태워놓고 들어갔어요. 안 타져. 그 정도로 나 안 타지면 믿어라 다 믿으라고 애굽 전도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근데 그분이 보니까 어떤 제자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프란시스가 가장 높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귀 쫓겨났으니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준다. 그러니까 선생님 천국에서 참 상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당연하지. 나 정도는 해야지.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를 저 악도가 자에게 주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선생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다고 했는데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대답이 프랑스 대답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악도간 죄인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주었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됐을 것이래. 이게 자기는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된 오직 하나 은혜라고 바울의 고백이지 그대로 고백이지. 어쨌든 은혜 받으면 통이하고 회개하면 낮아져요. 여러분 마음만 낮추세요.
마음 만나주면 행복합니다. 마음을 낮춰줘야지. 안 낮춰줘. 고난 좀 품고 울어. 기도 해봐. 바싹. 그러면 낮아져요. 부서져요. 깨어져요. 뭘로? 나 같은 거 천국만큼은 감사하지. 나는 죄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게 혼의 변화. 혼의 변화. 깨진 거예요. 어? 정말 낮아져.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피가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 되죠. 나는 흉악한 나 내 행위로는 도저히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다 내가 믿은 거 어쩌다 믿은 거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을 반들반들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죄인의 자리만 딱 들어가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이 혼을 지금 영혼육을 지금 다시 설명하냐면 영의 문제, 영의 죄의 문제인데 영이 열린 만큼 혼이 열리고 영하고 혼하고는 동시에 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은 열렸는데 혼이 안 열리게 되면 혼이 변화가 되면 혼 인격이라고 그래. 사물 영의 말씀을 혼이 실천해야 돼. 그게 인격 변화. 내가 변화, 혼이 깨지고 변화된 것이 인격이고 삶이 나타나요. 육은 행동하는 거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지, 정, 의, 희뇌, 지, 정, 머리, 생각, 마음은 것이 혼이 깨뜨린 것도 되면 혼이 변화돼서 성숙한 것이 인격이다. 인격. 인격이 돼야 돼.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져야 돼. 영은 죄물이 성령은 여기 왔는데 이게 영이 혼을 지배를 해줘야 돼. 영만 열려가지고 혼은 안 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교만하고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혼만 성숙하게 영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은 별것 아닌데 혼은 인격은 됐어. 나 정도만에 자기 의를 또 잘하고 아니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아멘하시 바랍니다. 영혼육 이렇게 복잡을 해요. 그럼 어떻게 제일 좋은 것이 영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혼도 인격도 변하고 둘이 똑같이 발전하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이 인격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신비적인 거 다 했는데 인격이 안 됐어. 삶이 안 따라. 생각이 똑같아. 의식 구조 바꿔야 되고 인생 가치관 바꿔야 되고 의식 구조 사는 목표와 방향이 바꿔야 되는데 혼은 그대로 있어. 영은 열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안 됐는데 영만 열려가지고 맨날 받아들였다고 아무것도 안 해. 남 상처나 주고 있어. 안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돼. 육신이 치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 내가 막 그럼 오늘 상처, 자 상처 여기가 상처가 왔어요. 아파.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근데 해답을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이 나한테 상처 줘갖고 쓴뿌리가 나고 고통스러워. 쓴뿌리. 내 가슴에 세금팔이 들어와가지고 세금팔에도 세금팔아요. 그래가지고 찌르니까 고름이 들어 마음에. 생각만 하면 속상해 죽겠고 남편이 됐으면. 근데 미움증이 오고 어떻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정말 말씀 가지고 다시 치유했는데 말씀을 통해 내가 깨지고 부서졌어.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와요. 그러면 치유가 돼.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읽고 감사하는데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르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 말씀 기억하셔요?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겠더라고. 남편한테 상처를 줬지만
남편이 요나가 풍랑이 나 때문이라 했거든. 나의 영광을 나의들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니까 밑에 물고기가 따라다니고 꿀꺽 삼키고 요나가 이제 새 인생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풍랑과 이 폭풍 모든 책임은 남편이고 나라고 해. 나. 남편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 인간도 아니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부부간에 한 몸이 됐어야 안 됐어요. 후반하잖아요.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일찍 믿었고 내가 섬기고 사랑했으면 왜 그렇게 되겠어. 내가 진짜 빛이 됐으면 남편이 변화됐겠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다 하나님 남편이 저런 것도 남편이 실수한 것도 남편이 모든 건 다 책임하고 남편을 껴안고 내가 정말 가슴 푹 운다고 봐봐.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성경 맥을 잘 들으시라고 예수님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거든요. 응이라고 예수님 안 맞는 게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죄인이다 보시오. 예수님이 온상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셔버려. 예수님 내 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등에 짊어지시고 내 죄입니다고 하나 앞에 벌을 혼자 다 받으셨다 이거요. 남편의 죄도 내 죄라고 하고 자식의 죄도 내 죄라고 하고 교회의 문이 내 죄라고 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이끌된 것도 내 죄라고 하고 이 한국교회 이런 것도 내 죄라고 하고 내 죄요 내 죄요 하고 엉엉 운다 가면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픔 상처가 왔는데 내 죄요 하고 내 죄 용서해달라고 막 운다고 해봐. 내 마음에 치유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은혜 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웠고 원망스럽고 탓이 돌리고 왜 저럴까 하고 나는 잘했고 저 사람 못했으니까 미움증이 생기죠. 그런데 율법이더라고. 복음은 너야 야 오늘 묵은 땅 기경이 니부터 기경해 주여 내가 부족했자 우리 성도가 왜 이럴까 우리 장로님 왜 저럴까 너야 이놈아 네가 평상시 진짜 설교를 잘했냐 사랑했냐 성겼냐 어? 꼭 저런 가시가 나한테 힘들게 하니 이놈 네가 진짜 사랑했냐 프란시스는 늑대도 얘기시켰다 이놈아 아버지 그 늑대보다 낫겠지라 그리고 내 죄요 그걸 내 죄라고 내가 울고 기도한다 해봐 은혜가 줄까 안 줄까 무슨 상처 봐도 안 받아요. 이미 성령이 불이 와버려요. 이거 되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상처 해결하고 남의 상처 그 사람 상처 싸매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 정말 고생했지. 대단하시네. 어떻게 잘 견디시네. 나 같으면 못 견디겠구만. 그래도 대단하셔. 잘하고 있어. 잘. 세신자가 실족했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야 돼. 새벽에도 나와. 안 나오면 그래. 그러면 그래. 내일 새벽에 나올까?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안 더 나와 나오고 싶은데 나와 썩 나쁜 거다 말이야. 사람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마음을 달래주자. 그 상처는요 우리가 아픈데 이 가재배로 살살 부드러운 배로 소독해서 살살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픈 거기다가 막 아주 부드러운 소음을 덮어줘야 될 건데 상처를 어떻게 라고 싸움이 그 상처는요 위로 기쁨 평안 그죠 사람이란 거 잘했다고 하면 괜찮 자기도 잘못하고 너무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그래 잘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잘하는 거야 나는 그 정도 못할 것 같아 그 탁 낮춰버려 그럼 그렇구나 이 상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싸매줘야 돼. 그러면 상처는 마치 대림이 지른다. 마음이 구겨졌거든. 따뜻한 걸 문대주면 성령의 불로. 그래서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라. 범사에 감사라. 이 세 가지만 하면요 최고예요. 귀신 안 들어와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귀신이 들어오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원리가 영혼력이 이렇게 복잡해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체를 싸매주고
기도해 주는 건데 이제 이 상처, 아픔, 쓴뿌리를 설교를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영, 자 보세요. 영의 죄 문제, 성에 불 주고 기름 부어 주고 그리고 상처 설교를 잘 설교 말씀 은혜가 넘쳐서 은혜 받고 나면 기쁘고 희열이 오고 천국의 기쁨이 오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혼이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져가지고 열려있잖아요. 그 부처님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나갈 때는 경쾌하고 그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고 이렇게 가면 설교 은혜 받고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영의 문제 상처 쓴뿌리 해결하고 그리고 안 쏘고 자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요. 귀신은 나가 팍 나가. 근데 이때 나가면 상처 영역 해결되지. 왜냐하면 상처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상처를 해결해서 용서해 줘보자. 상처 용서해요. 쓴뿌리. 그렇게 근데 내가 마음에 성이 와야 돼. 그러면 나가. 딱 나가. 그러니까 이 귀신이 혼에 마음에 들어 생각에 여기 잠적이 있어. 이거 딱 나가면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귀신 영의 속에 들어와 것은 정신병자 돼 갖고 이 큰일 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단의 괴수 같은 것들 이 들어와 볼 것 같아. 여기 보통 들어. 여기면 이제 이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설명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 병을 나을까 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이 글로로필 이거 좀 설명했는데 이게 제품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 우리 성도들에 그냥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 병을 나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자꾸 병 나서면 뭐 돼? 영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된대. 죄의 문제 그대로 있어. 혼의 문제, 상처도 있어. 이거 먹고 병 낫고 나서 지옥가. 제가 오래전에 연아파트 6동에 사신 오늘 집사님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갖고요. 움직이도 못해. 귀신아 나가. 귀신 떠나갖고 나섰어. 근데 교회 안 나오네 이제. 돌아가셨어. 아이고. 허리를 안 고쳐줘갖고 마지막 안 믿고 가버렸으니 어찌할꼬 후회를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은 허리 아팠어야 돼. 그러면 교회 잘 나갔고 허리 아픈 상태에서 죽었으면 총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약을 식품인데 이걸 안수한 사람들만 죽고 아래서들 안수한 사람들 안수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구에서 한 10명씩 뽑아봐라겠어요. 30명 그래가지고 딱 이제 카드를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 당도 난다고 해요. 근데 5개월 6개월은 뭐가 이 식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지금 뭐 설교 중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중에 이거 하기가 좀 고민이 됐는데 이해하고 들으시죠. 왜냐하면 치유해야 되겠지. 오늘부터 약을 나눠줘. 박스 갖다 놨어요. 30개 갖다 놨어요. 근데 30명만 딱 주려고. 그 대신 꾸준히 안수 받아야 돼. 안수 안 받을 사람 안 돼. 그건 나중에 나서야 돼. 암도 질병도 뭐 당뇨도 다 나아요. 근데 저 약만 먹어도 낫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좀 깨달아지면 아멘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가고 영혼이 돼가지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신부가 저는 신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안수하고 병 나서면 되지 뭐 저렇게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 약한 거 병과 약한 거 다르더라고요. 자, 약한 것은 달아지고 소모되고 늦고 그래.
오히려 병은 귀신만 나가면 약한 것은 더 힘들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낫긴 나서야 되겠는데. 근데 무조건 이 약만 주면 되냐고. 어? 그게 아니요. 나는 이게 세 가지가 해결이 되겠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영의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시키고 귀신 쫓아주고 혼의 상처 쫓아주고 육은 이 식품을 통해서 회복시켜줘. 다시 말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 몸의 모든 요즘의 질병이 농약 성분, 스트레스 모두가 여기에 왔는데 세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동시에 하면 제일 좋겠더라. 다시 말하면요, 귀신도요 몸이 약한 데 들어와요. 자, 몸이 약한 사람이 헛것 보인다 그지? 맞아 안 맞아? 몸이 건강하면 귀신 다 이겨버려요. 몸에 귀신 다 들어와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약하니까, 육이 약하니까 그것들이 극성부려갖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아프게 만들어. 근데 늙으면 또 달라. 늙으면 약해졌기 때문에 져버려. 이해가 돼서 양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건 피를 막게 해가지고 몸의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나 당뇨가 약으로 못 났습니다. 5개월, 6개월 먹고 나면 체질이 젊은 사람 체질로 피가 젊어진 피가 만들어져. 그래서 나아요. 저는 이걸 좀 내 책을 보고 이용해 아 맞구나. 그리고 우리 송영희 권사님 오셨어요? 내가 이거 딱 드렸거든요. 그냥 기도 먹기도만 특별히 그 사람 사랑했다 하지 말고 목사님 그거 먹고요. 피똥 쌌는데요. 괜찮아요? 병원에 가려 안 갔어요. 피똥 쌌는데 그 약 좀 살 수 없어요? 못 사요. 안 팔아요. 팔라면 요 29만 5천 원이요. 근데 안 팔아. 거기서 장사하라고? 안 팔아. 그 대신 안수 받으셔. 또 한 분은 그거 먹고 놈이 너무 건강 가뿐해졌어요. 어? 저 우리 권사님은 그랬어. 아 효력이 있구나. 당뇨가 났는데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갖고 병 나면 어디 또 허리 아픈 사람 병 안고 귀 안 나오다가 죽었다니까. 그런 사람 안 낫게 해주면 큰일이 처음 갔다고요. 후회를 했어요. 병 나는 거 좋아하네. 죄의 문제, 혼의 문제가 이게 안 됐는데, 인격이 안 됐는데. 그래서 두 가지. 아유, 목사님, 나이가 먹으면 70, 80만 넘으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맨날 안수 받아도 또 아파요, 또 아파요. 하, 그래요, 안수 받아요. 뭐, 귀신 딱 쳐서 그 순간 시원한데 또 아파요.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그냥 완치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러면 저거 먹으면 관절이나 이런 것은 더 오래 먹어야 돼. 뼈라. 뚝딱 한다면 거짓말이요. 그 대신 피를 막게하고 상쾌하고 그 대신 영혼육, 영혼육 세 가지를 같이 하면 전인 구원이 되고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 갖고 상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근데 물론 이렇게 이것이 완전한지 뭐 부작용도 없으면 쓰겠는데 하다 보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근데 저 약이 한계가 생산을 많이 못하더라고. 워낙 고가품에다가 외국 수입품에다가 그 추출하는데 그 99%를 버리고 1%가 꺼는데 하루에 30세트밖에 생산 못해 그 공장에서. 그래서 다 못 줘. 그 대신 암병 환자, 당뇨 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가지고 계속 생산 늘리면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선전 나 돈 팔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약선전 아니요. 이가 더 야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 그런 말 이제 우선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어. 계속 와. 그 내 생각에는 내 마음 같은 주일날 다 날아주고 싶어.
거기 다 병 나서 그런 되지. 돈 어디서 나오세요? 하나님 주시겠지. 그 대신 이래서 얘들아, 아이고 제발 감사한 것만 내주. 나는 돈 만 원 밖에 없어. 만 원 내. 아, 난 나서서 백만 되셔. 감사하면.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도록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